안녕하세요, 마믹입니다. 냥코대전쟁 돌아왔습니다. 오늘도 EX대전쟁 메타볼릭 신드롬. 기본덱으로 가야지, 기본덱으로. 이게 돈도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 딱 보니까. 1렙이면 일단 안 되니까 3렙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은 몰라. 아무도 안 나오는데? 에일리언? 에일리언이라. 저거 하나면은 엄청 센가? 엄청 세도 계속 먹여주면 되잖아, 먹이를. 별로 안 세네. 그럼 왕창 배를 째는 게 낫죠. 만렙 찍고 갈수 있는 판이에요, 일단. 뭐가 더 나올 것 같진 않으니까. 저 정도? 딱히 문제 없어 보이고요. 넣을 수가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. 딱히 노즈가 필요할 것 같진 않고. 아무도 안 나오네. 편안하게 만렙 찍고 전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름이 뭐에서 들어본 듯한 것 같기도 하고. 계속 앞을 살짝살짝 눈치를 보는데 아무도 안 나오네. 진짜 아무도 안 나오네. 뭐지? 강아지라도 좀 보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? 성질을 못 참고 요걸 두들겨서 죽여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판인가? 강아지가 보충이 되긴 하네요. 뭐 일단은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. 우르른 쿨을 버는 게 나은가? 돈을 버는 게 나은가? 밀고 가는데 시간 걸리니까 우르른 쿨을 봅시다. 그리고 발빠른 고기 그만 뽑고 천천히 갈 예정이니까. 발 느린 고기로만 진격. 낭낭하게 쌓아놓고, 킹성비 좋은 애 가고. 아, 우르르니 발이 제일 빨라. 이거 어떻게. 조금씩 당겨지고 있죠. 뭐 삼각김밥 하나 있으면 됐지 뭐. 기다릴걸. 돈이 생각보다 너무 안 벌렸는데? 에일리언. 그리고 뜬적. 저걸 멈출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거 없다 우리에겐. 그리고 돈은 한 푼도 안줄 예정. 잠복 없고요. 깔끔하고 그냥. 흔적을 멈출 수 있는 놀라운 캐릭터가 EX에 있기 때문에 뭐 딱히 문제 안될것 같아요. TT도 나가서 좀 느리게 만들어주고. 그리고 강무로 못 패죠. 아, 그리고 중간에 얘가 파동이 터질 수가 있구나. 뭐 그거 감안해도 딱히 문제 없을 것 같은데? 지금 이 고기로도 거의 버텨지잖아요. 안 버텨지고요. 노수랑 얘는 210인, 얘가 얘도 200이었나, 사거리가? 얘는 좀 길지 않나? 뭐잘 모르겠고. 일단 당겨서 강무로 패볼까요? 사거리도 좀 알아볼 겸. 누가 발이 제일 빠른가? 네가 제일 빠르지. 오케이. 얘안 맞니? 안 맞네. 200이네. 아, 근데 밀리면은 그 다음에 얘한테 맞는다고? 뭐 그런 시나리오군요. 좋은 시나리오였다. 시나리오 쓰고 있네. 오케이, 뭐 그렇다고 합니다.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뭐그 정도만 신경 쓰면 될 듯?
요거는 그냥 컨펌 필요 없고 일단 고기는 사고기를 쓸 이유가 전혀 없기도 하고 요 주먹밥도 한 방에 터졌잖아요. 300원짜리를 쓸 이유가 없다. 속도 때문에 좀 골라가면서 쓰도록 하고 그럼. 강무가 빨려 들어가니까 일반 무트, 나비와 우르른, 야옹마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노수가 필요하죠. 얘는 못 멈추고 이것도 딜이 좋긴 한데 사고기가 아니라 오고기가 돼 있지 왜? 오고기는 오버죠. 누가 봐도 오버죠 저건. 하나 빼고 딜러 넣어야, 딜러가 아니라 매즈. 매즈 하나 더 넣고 싶은데. TT도 넣고 싶은데. 삼국이 사국이 삼국이 사국이. 얘는 있으면 좋고. 아, 누구 빼기도 좀 그런데? 아니, 얘 빨려 들어가서 죽잖아. 어차피 돈도 별로 없는데 고깃값 하면은 남는 것도 없겠죠. 나머지는 돈 모아서 대형 유닛 뽑아야 되니까 미친 딜러긴 한데 좀 이렇게 가봅시다. 어차피 파동 터지면 죽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속 없을게요. 만렙 찍고 돈 가득 채우고 쿨도 돌려야 되나? 쿨은 안 돌려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천천히 전진. 이거야 되게 세네. 이거 두개 계속 꾸준히 뽑는 게 낫겠다. 왜 밀리지? 이거 돈 빨리 벌려고 스피드업도 가져왔는데 그래서 3개 뽑아. 이게 두 배속이 되면은 제가 조금 노는 속도가 좀 많이 심하게 티가 나가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. 뭐 이렇게 돈 많이 쓰면 되지 뭐. 잠깐만요. 니가 얘네가 죽으면 어떡해. 니네가 죽으면 어떡해? 누가 센 거지, 지금? 겐도가 센가? 깜짝이야. 자, 오케이. 노수, 뜬적, 무트. 흔적. 아, 누가 좀 발이 좀 빨랐으면 좋겠는데. 우르르니 제일 앞에 나가는 건좀 아니지 않나요? 다들 느리네. 그래, 유키, 너라도 맞아라. 멈춰주세요. 출격할 수 없으면 안 되고, 아, 덩 두들기고 당기는 게 나은가? 이렇게 되려면? 이거 뭔가 이상하게 밀려가지고 빨려 들어가는 분위기인데? 멈춰 놓으니까 얘 아미고가 밀 수가 있네? 아미고를 뽑으면 안 되겠다. 일단 개망했고요. 이게 엄청나게 빨려 들어가는데? 거의 블랙홀인데? 이렇게 죽으면 안 되죠. 성 두들기고 라인 당겨야겠다. 생각을 완전 잘못했네요. 그쵸? 그리고 아미고 뽑으면 안 되네. 미친 듯이 밀어버리네. 다시. 그렇게 미친 듯이 밀어가지고 다 빨려 들어가서 죽을 줄은 몰랐지. 멈출 수가 있으니까 요키가
그 사이를 아미고가 비집고 들어가서 밀어버리네. 그래서 다 손잡고 황천길로 가셨고요. 얘네가 죽던데? 죽으면 안 되잖아. 멍만 딱 두들기고 와야 돼. 누가 좋을까요? 노수가 좋은가? 성 밀린다. 이것도 써버려. 고기를 죽이고 고기로 밀게 내비둬도 되겠다. 오케이. 7천, 8천. 그만 뽑아도 되겠죠, 이 정도면? 근데 누가 엄청 쎄. 고기 중에. 여기 중에 강력한 고기가 하나 있어. 생각엔 겐도인 것 같아요, 공격력. 일단, 당깁시다. 그리고 아미고는 이제 뽑으면 안 되고요. 자, 키가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. 오케이, 좋아요. 이게 유키가 좀 꾸준히 나와주는 게 좋은데 확률이 20%밖에 안 돼서. 아, 우르르님이네 이번엔. 또 유키는 사거리가 기니까 대머리 군도 멈춰줄 수 있지 않나? 아, 막 이 고기밖에 안 뽑고 있어. 유키 뽑고 싶어서 큰일 날라고 유키 다 터졌죠. 아, 이게 돈 관리가 좀 그런데? 미리 뽑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라인을 당겨야 돼서 좀 그렇네. 요키를 잘 모으고 고기를 계속 뽑을 수 있으면 참 편할 텐데. 크게 안 되네. 뭐 다 터지고 있고요, 신나게. 아, 이거 어떻게 운영하지?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렵네요. 돈이 없어서. 아, 어떻게 6킬을 모을 수가 없을까? 고기 값이 너무 비싸다는 결론인데. 그러면 당기고 나서는 빨려 들어갈 일은 별로 없으니까 요렇게 뽑자. 그러면 되잖아. 그러면 150원을 아껴서 그 돈으로 유키랑 TT를 모으는 거야. 그리고 라인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 싶으면은 그때. 하여튼 그런 작전입니다. 운영을 잘하면 될것 같아요. 돈이 문제야. 고기 값이 문제야. 값이 문제다. 그만 뽑아도 되겠죠? 그거 밀리는 운빨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운을 타게 돼버렸네요. 아이고. 칼군무보소? 이번엔 싼 놈들 뽑고. 싼 놈들로 남는 돈으로 6킬을 뽑아서 멈춰줄 수 있게 하고.
파동 터져가지고 난리 나면 안 되는데. 이제 빨려 들어갈 정도의 위험한 위치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미고를 뽑지 않는 걸로. 아, 너무 비싸. 노수를 아예 한 마리도 못 뽑았네요. 돈이 없어서 매주 뽑느라고. 이제 아무게 뽑으면 안 될 것 같은데. 유키가 많이 부족한데 아직. 여기는 왜 쉬고 있니? 이게 TT가 안 쌓이네요. TT 유키도 안 쌓인. 아이한테 어차피 히트백 때문 대머리한테 죽는구나. 망했네. 고기는 열심히 뽑아야겠네. 날로 먹으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. 아, 파동 2연속으로는 좀. 아, 이게 어려움네. 쉬울 줄 알았는데 상당히 어렵네요. 아, 요것도 좀 연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. 돈 관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? 돈 관리가 잘 되는 캐릭터 있나? 어쨌든 다음에 다시. 아, 이 한땀 한땀도 이제 힘들고 한 번에 반씩밖에 못 가네. 연구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었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